안녕하세요. 텍사스에 살고 있는 사만다, 텍사스 사만다입니다. 이날의 휴식이 약 두 달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행을 왔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프레드릭스버그라는 동네인데요.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텍사스에 있는 독일인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른 새벽에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거는 수백 마리의 사슴떼였습니다. 저희도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그냥 빨리 왔네요. 저는 4년 전에 거인이랑 티코랑 이곳에 방문했었고요.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바위산 등산을 계획했는데 비가 와서 못 갔어요. 내심 좋았습니다. 동네 맛집 검색한 다음에요. 아침을 먹으러 갔어요. Thank you very much. 레스토랑 내부에서는 옛날 프레드릭스버그의 모습을 사진으로 잘 보여주고 있네요. 이곳은 음식점이랑 빵집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빵들 모양이 조금 투박하지 않나요? 한국에서 파는 그런 이쁜 모양의 빵들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였어요. 저희도 디저트로 빵을 구매했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요. 점원분한테 가장 맛있는 빵을 추천 부탁드렸어요. 빵 구경하고 오니까 음식이 나왔더라고요. 새벽에 출발해서 배들이 너무 고팠습니다. 저희가 맛있게 먹었는데요. 뭐 그렇게 특별한 맛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음식점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곳으로 갔겠죠? 이런 비오고 쌀쌀한 날에는 좀 뜨뜻한 게 생각나지 않나요? 설렁탕, 국밥, 순댓국 생각하다가 디저트가 나왔네요. 프레드릭스버그의 또 다른 자랑은 유명한 와인의 생산지입니다. 와이너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로컬에서 와인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어요. 저희도 아침 먹고 와인을 구매하러 갔습니다. 약 2만 원이면요. 6가지 와인을 테이스팅 할 수 있었습니다. 읽어보고 제가 원하는 와인에 마크를 했습니다. 저는 스위트 와인을 좋아해요. You have dessert and seasonal wines. Wow, that's good. And then you get to keep your glass. Oh, nice. So you're going to have hints of kiwi. When we talk about fruits in our wine, they're fruit. 제가 대학 시절에 코요테 어글리라는 영화에 굉장히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에서 일해보고 싶었던 기억이 잠시 스치네요.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너무 멋있었어요. 이름이 아담 가르시아 였었는데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딴 생각을 했네요. Thank you. Yes, ma'am. 세 병을 약 6만 원에 구매했고요. 호텔로 들어와서 텍사스 서머 나이트를 마셨어요.
라즈베리 베이스로 된 와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스윗하고 좋았어요. 저희 목적지 산안토니오에 가는 길에는요, 큰 명품 아울렛몰이 있습니다. 이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인기 매장에는 긴 줄을 서야 들어갈 수만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버버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뭐 살려고 하면은 저희 거인 씨가 정신을 들게 해줘서 다행히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가 봐도 버버리 한 옷을 잠시 입어봤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버버리 코트를 만지작만지작 하는데 점원이 누구나 하나쯤은 있잖아요 하더라고요. 네, 가격이 좀 후덜덜 하더라고요. 또 근처에는 프라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약 3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인원을 제한해서 봤더라고요. 5년 전에 저희 거인 씨랑 함께 왔었는데 그때 저에게 큰 선물을 이곳에서 안겨줬었거든요. 그래서 내심 기대 좀 했습니다. 할인율이 20에서 40% 정도더라고요. 그래도 뭐 원체 비싼 가방들이라서 가격들이 후덜덜하죠. So this one has a leather strap. It's pink. Whereas this one's unique. 제가 발 사이즈가 225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곳에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죠. 제가 사는 신발들은 거의 아동용 사이즈. 근데 아동용 사이즈도 저한테는 좀 큽니다. 내심 기대했었는데 거인 씨는 저희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산안토니오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